네, 여러분, 저희 YG는 이제 500일이 되었고, 저희 500일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. 자, 500일 이벤트 선물로 이번에 제가 디퓨저를 여러분들께 드릴까 합니다. 자, 이 디퓨저를 제가 두 개를 만들 건데요. 같은 향으로 두 개 만들 건데, 이제 제 거 하나,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 거를 제가 만들 건데, 여러분들과 저희 딱 커플템, 딱 하나, 딱 세 개 딱 하나 있는 커플템입니다. 네. 그러면은, 여러분들 드릴 디퓨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선택한 향은요, 화이트 네일링 향이고요. 되게 이 향이 좀 약간 백합 같은 약간 하얀꽃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좀 아주 깨끗한 그런 맑은 향입니다. 한번 디퓨저에 넣어볼게요. 이제 흘릴까봐 좀 부담스러워 했는데 자, 진짜 좋아요.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배송이 되길 좀 바라면서 마개를 바라보겠습니다. 뜯어! 자, 안전하게 마개로 세워놓지 않게 한번 더! 네, 마갔습니다. 나중에 받으시면은 이 뚜껑을 제거하시고 이 하얀 마개, 이 마개를 제거하시고 이 검은 뚜껑을 씌우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. 자, 이 친구한테 제가 이름을 지어줄까요? 이 병... 향기와 가장 어울리는 색깔인 이 색깔로 향 이름을 적겠습니다. 화이트 이고요. 그리고 그 밑에는 화이트. 그리고 이제 배송 받으시는 유수분의 이름을 여기 적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또 이제 배송이 되어야 되는 걸 보기 때문에 또 유리병이잖아요. 깨지면 안 되겠죠. 뽁뽁이로, 뽁뽁이? 뽁뽁이 없나요? 뽁뽁이로 안전하게 한번 포장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제가 포장하다가 되게 잘해요. 네. 그래서 야! 한번 붙여주고요. 또 이렇게 한번 꼼꼼히 붙여주고요. 그럼 나머지 위에 3단 부분도 이제 조절해서 끊고 정말 천천히 여러분. 네, 이건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뽁뽁이에서 너무 많이 했나? 이거 생각이 못했네요. 자, 원디가 위치입니다. 이렇게. 와서. 담고. 이제 이게 정식으로 디퓨저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. 이제 뉴스를 위해 디퓨저 하나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 디퓨저입니다. 붙이고 이게 좀 바람바람하긴 하면 좀 더 좀 찌찌맞다고 이렇게 하다가 솟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또 이야 이제 여러분들 받으시면은 이 마개를 이제 제거를 하시고 조금 씌우신 다음에 이 침으로 한껏 좋은 향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단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스리와 받으실 유스파이 디퓨저가 완성되었고요.
예, 받으신 음료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 좋은 기분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꼭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. 안녕.